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그저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고 함께 즐기는 파티의 시즌이어서도 아닌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는 실은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로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난 조건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사라지고 어느덧 파티만 남아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요한복음의 1장의 이 앞부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여러분들, 말씀에서 말하는 영원전부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다른 세 가지의 공간복음서에서 묘사하는 예수님과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에서는 예수님의 시작이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로부터 이 땅의 아이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베들레헴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원전을 이야기해요.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신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작은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도 알게 돼요. 우리는 작은 아기 예수를 떠올릴 때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어지는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그분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바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바로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인간의 창조와는 다른 것이죠. 인간의 창조는 언제나 유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 강대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인간은 나무라는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있는 컵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유리라고 하는 재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한계적이에요. 그 전에 재료가 있어야 그 다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온 우주가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태초에 창조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린 새롭게 지어져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새롭게 지어져요.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시 지어져요. 난 새롭게 지어져요. 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언제나 과거를 기초로 하여 미래를 판단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거는 언제나 실수투성이, 실패의 과거, 너무 절망스러운 과거거든요.
나의 과거를 묵상하며 내 미래를 꿈꾸기는 너무 어려운 걸, 너무 힘이 들어요. 내 과거를 기초로 미래를 바라보니 그냥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기초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기준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크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롭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정말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절망 가운데 묶여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그리고 9절을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 곧 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 없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과 방향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속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캄캄한데 속도가 빠르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제가 한 번은 제 차에 헤드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가로등이 없는 구간을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식은땀이 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거의 공포 그 자체였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캄캄하니까. 여러분, 캄캄한데 헤드라이트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차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바로 이 현대 문명,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는데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속도를 자랑하는 시대예요. 문명의 발달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옛날에 영화에서만 봤던 것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시대,
풍요한 시대라고 느끼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속도는 의미를 가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청년의 때 바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또한 하나님과 마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은 실제로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의 본질은 충만이고 어둠의 본질은 결핍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차이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결핍된 존재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 악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은 더 깊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빛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에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선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빛이 비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는데 이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내 인생에 빛이 비추어졌는데 내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아주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게 태양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빛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태양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서게 되면은 나는 절대 태양을 볼 수가 없고, 내가 태양을 등지고 서게 되면은 내 앞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그림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은 있는데 내가 그 빛에 등을 돌리면 내 눈에는 그림자만 보여지고 그래서 어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빛 가운데 있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주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께 등지고 있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을 향해 내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깨닫게 될 거, 이렇게 밝은 태양이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내 인생은 그림자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난 내 인생 캄캄했다고 그렇게 내가 여겼던 이유는 실은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등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방향이 돌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빛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속도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집안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유학했던 디아스포라인데, 그는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의 추진력과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카리스마가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촉망받는 미래의 리더 사울이라 하는 바로 이 청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속도가 빨랐으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의 빛이 그의 인생에 비추어졌을 때 그는 즉시 고꾸라지고, 그리고 주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눈은 멀어버려요. 그 눈이 멀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영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는 눈 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눈이 감긴 인생이었고,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캄캄함 가운데 속도만 높이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냐냐를 통해서 안수하였을 때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이 열려졌을 때 주의 빛 가운데 내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여겼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바른 방향임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방향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방향을 알게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속도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오늘 주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길과 방향을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에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놀라움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사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실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생망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망했구나, 이렇게요. 그냥 더 살아볼 필요가 없어요. 뭐 살아봐도 그냥 결과는 뻔하게만 느껴져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새로운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그냥 생존에 급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망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요, 우리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의 태어남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남의 사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여기서 이 권세는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것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나의 신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권세를 이야기해요. 신분과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권세이죠. 마치 이 흔히 드는 예가 이것인데, 큰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을 때 교통경찰관은 손짓 하나로 그 트럭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힘으로 트럭을 막진 않아요.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 이걸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그 권세의 의미입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만 보면 힘이 약한 거예요. 난 능력이 약한 거예요. 난 한계적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에 놀라운 권세를 주는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온 우주 최고의 존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권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왕의 자녀, 왕자요, 공주요. 여러분, 온 우주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악한 마귀가 손도 댈 수 없는, 악한 귀신들이 손끝 하나 댈 수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나의 이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와 그 소유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그 자녀에게 부여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나의 자원의 한계에 갇히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나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연결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무한하신 자원이 나의 인생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분과 내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요. 온 우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과 내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한계적인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권세,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여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를 부르는 데 있어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요.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할 때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권세이거든요. 약속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아멘.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에요.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선물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선물만 택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임하시겠다, 내 영혼에 오시겠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분은 더 이상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제일 좋은 것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돼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 이유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청년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청년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을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의식을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는 어떤 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정말 만족은 없어요.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리저리 시행착오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바로 가십시오. 우리는 답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주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그렇게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전하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저주가 끝이 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죽음은 끝이 나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이 더 이상 개념 속의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다려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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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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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예수님, 늘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임하소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를 주께 이탁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 공동체가 바로 이 성령을 받아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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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하소서. 청년의 때 예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이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끝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